아니, 아니, 가지는 가지는다. 너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읽을게요. 마태복음 24장 1장 1절 10절, 마가복음 16장 1장 10절, 누가복음 24장 1장 12절, 요한복음 20장 1장 14장.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뭐뭐 친구 되는 게 있으니까 애를 큰 동굴이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무덤이 그대로 큰 바위에 꽉 막아두었지요. 방사선은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사흘째 된 갑자기 땅이 흔들었어요. 하나님의 제사가 하늘에서 내려갔어요. 무더기 많아도 돌 위로 눕지요. 선사는 바위에 둘이서 운이 내려앉았답니다. 양자주는 천사를 보고 그건 기절하고 말했다. 예수님의 친구였던 마리아가 왕후의 친구 되는 무덤에 찾아왔어요. 무덤에 가서 천사가 보았어요. 천사는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나요? 다시 살아나셨답니다. 와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알려줘요. 예수님이 살아나고요. 여행되는 제자들에게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웃으며 말했어요. 가장 나은 사람들에게 관리되게 그들이 보러 갈 거라고 전해주로다. 마리아는 제자들이 그 소식을 전하라고 달렸어요. 다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20장, 19장, 19절, 20장, 20절, 19장, 20절. 예수님은 조금만 방에 모여서 문을 단단히 걸어 잠겼어요. 예수님은 지도다 방사되어 고대 자기들의 어려울까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의 마음이 뭔가 있기를 제자들은 유한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생각에 앉아오라. 그러자 유한과 나는 걸 알게 될 거야. 여우 제자들이 항상 길을 지켰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게 돼서 뒤뜸이 길었답니다. 국물에 물고기가 가득. 요한복음 21장 1장 14절. 베드로는 왕과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고기를 갑자기 갔어요. 발이 타고 간 세도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디도 잡지 못했어요. 어느새 많이 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수 저쪽에 누가 소리쳤어요. 너희들은 한 마디도 잡지 못했지? 그러니까 예하고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그 예고는 저쪽에 와.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님 그쪽으로 그물을 던지자 정말 그물에 물고기가 그쳤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이 예수님 뜻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분명 가라요. 이 안으로 그냥 갔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난날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세요. 세상은 내 백성들을 도와주마.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6장, 20절, 누가복음 24장, 44장, 51절, 요한복음 14장, 2장, 3절, 사도행전 1장,
6장 11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왔어요. 나는 생명이 믿고 나를 천국에다가 설수 있게 하는 주였다야. 이제 나는 너희를 잊고 알아갈 것이다. 내가 다시 올땐 너희들은 천국에 데려가 함께 살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늘에 탈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주셔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 그들의 세례를 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잘 따르도록 거짓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다려보아라.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 너희들의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나는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되었다. 자, 두려워하지 마라. 하늘로 가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자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동동 올라갔었어요. 제자들은 아주 오랫동안 하늘에서 그를 뗄 수가 없었다. 그때 갑자기 두 천사가 나타나 말했어. 왜 이렇게 하늘에 찾아올 수 있나요? 예수님이 오실까? 오전 그대로 오실 거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해주신 말씀을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을 오실 때까지 기다렸답니다. 바람의 불 속에 내려온 성령. 사도행전 2장.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성령으로 몰려들었어요.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지요. 외국에서 좋은 사람들이 많은 여러 가지 다른 말들을 했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어울려 함께 모여 기도했지요. 갑자기 어떤 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어요. 심장 바람의 소리도 같아와 그때 성령이 나타났어요. 마침 날들은 물의 혀 같은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각각 내려왔답니다. 제자들은 갑자기 읽지도 못하는 말대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으로 왔던 사람들, 거슬리 듣고, 저 무슨 일인가 찾아왔어요. 사람들은 깜짝이에서 귀 이순했어요. 어떻게 우리나라 할줄 아나요? 왕국아, 해진 사람들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뭐라고 이리 말해주십니다. 베드로는 이때가 하고 예수님의 계획에 대해서 다 들려주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다 구원해주어 예수님을 구해주셨답니다. 사람들이 말이 찡해서 못 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베드로가 힘차게 왔어요. 예수님께 잘 우리 용서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으면 된답니다. 그날 천천 정도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제자들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답니다. 맨 처음에 세운 교회. 사도행전 2장 42장 47절. 이진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자들과 함께 공부했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이 되어 많은 것을 되었어요. 함께 기도했지요.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찬양도 들었어요. 사람들은 함께 음식을 먹은 주님의 마지막 식사를 기념했어요. 다짐 걷는 무엇인지 나누어 주세요. 그는 더 많이 보내주었어요. 다리를 저는 사람.
사도행전 3장 1장 10절. 사도는 베드로가 요한이 성경으로 갖고 있었어요. 두 제자는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보았어요.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장애인이었어요. 그 사람은 너무 그러듯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를 보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금과 은도 어찌하여 우리에게 가진 대신 줄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눈 깜짝할 사이에 걷지 말떡 일어나서 다리가 튼튼해져 걸었어요. 손끌이 걸어오다니 건축건축 뛰어서 걸었는데 이제 찾았겠답니다. 이건 본 사람들은 놀라 어인이 하늘에 해준다. 그러자 베드로가 왔어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걷지 못하는 예수님이 아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예수님께 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9장 1장 19절. 사울은 기꺼이 걸으라 생각했어요. 이놈이 예수님은 다 잡아야겠다. 갑자기 눈부신 일이 확률이었어요. 사울이 그만 딱 좋았지요. 커다란 목소리가 들어 사울아 왜 내를 괴롭히냐. 예수님 사울은 들어 원문을 달듯 떠나 소리쳤어요. 누구세요?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나는 괴로워하는 난 너가 괴롭히고 있는 예수님이시다. 다메섹 성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할 일을 등게 될 것이다. 사울은 자리에 앉아서 6시간 아래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같이 가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사울이 찾아오고 말했었어요. 다니는 사울을 머릿속으로 안고 왔어요. 난 예수님을 원해서 사울이에요. 당신은 이제 다시 오게 될 거예요. 이제부터 성령을 시키는 제도사세요. 사울이 천천히 다시 눈이 모였어요. 아니면 사울은 새해를 주었어요. 이 일을 잊고 나서 하나님은 사울의 이름을 바꿔주었어요. 그는 새 사랑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위하는 대신 사랑이 되었다. 또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지요. 바울의 전도. 사도행전 9장 20절 20장 31절. 바울은 사울을 둘이 여행했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 주었어요. 새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듯이지요. 바울은 동남 영국 사람들이 함께 여행했어요. 바울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많은 사람들의 새해를 베풀었답니다. 여행이 다니면서 곧 교회도 세웠어요. 때로 수천 킬로미터 넘게 걷기도 했지요. 때때로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기도 했어요. 바울의 전도 여행.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들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려주었어요. 감옥에서 지진이 사도행전 16장 24장 24절 34절. 나위가 그 친구들의 신뢰가 함께 전도를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들이 과도의 신뢰를 강하게 가져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신뢰를 조금씩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알려주니까요. 한강 중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땅이 사선을 흔들리는 바람
자기 옷을 열려 제주도는 있던 세 사람들이 대뚫었어요. 가옥에 있던 제주도는 오도종학자 집안은 거의 질렸어요. 마을이 가옥에서 걱정 말하다 어린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방어길 깜짝 놀랐어요. 그대는 도사는 자기 집에 초대한답니다. 감옥에서 그분은 6개월 안 먹었어요. 다음날 마을에 실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려주어 길이 떠났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요한계시록 1장 2절 2장 2장 2 4절 23절 7절. 10년이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은 외딴 성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는 요한이 황성구였어요. 환상 속에서는 예수님이 동구신 이들로 둘러싸였어요. 요한은 말씀하세요. 자, 내 보는 것이 차근차근 적어서 여러 가지 거를 보내주어라. 요한이 가장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같은 원칙에 하나님이 온몸 둘러싸여 있었어요. 요한은 이 세상에 나쁜 것들이 끝나 있는 것을 보았어요. 또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답니다. 이제 죽음도 슬픔도 눈물도 흘리는 것도 고통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내 백성들은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곧올 것이다. 본인은 도란도란이 그린 성경을 끝까지 다 읽었는데 어땠어요? 재밌네요. 그러면 다음에 또 와요. 안녕.